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대리는 여러분 우리 책 보면 그 133페이지, 133페이지 그죠?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것 중에 책에 없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책하고 순서가 약간 앞뒤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약간 혼돈될 수는 있지만 찾아보면 책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복대리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복대리는, 여러분, 대리는 삼각형이죠. 원래 본인과 이런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원래 삼각형에서 모든 게 출발되어야 되지만, 근데 요 대리인이 또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중복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 개념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 선임은 누가 하느냐면은, 자, 요거 중요하죠. 자, 느낌표 해놨잖아요. 반드시. 자, 제가 조금 특이하게 해놓은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잘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죠? 그 강의 도중에 제가 약간 사이코로 변한다. 아, 절마저거는 항상, 저놈 저거는 항상 가다가 가끔씩 사이코로 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지. 아, 저 사람은, 저 선생은 가끔씩 가다가 사이코로 변하는구나. 약간 성격 파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대리인이 선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냐면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선임할 때는 선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만 요 복대리인은 그러면 이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에서 선임되었지만 상대방하고 이렇게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래서 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시험 지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복대리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무조건 모르겠다 하면은 복대리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본인의 대리인 누구를 대리하냐면은 본인을 대리한다. 뭐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리는 뭐 이미 대리든 복대리든 본인의 대리인인데 근데 선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절에 있는 중의 선임이 아니라 요런 임명. 자, 임명은 누가 하느냐면은 반드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임명한다. 하지만 요 복대리인은 법적으로 누구의 대리인이냐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왜? 상대방하고 할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아까 여러분 거죠. 요 선임하는 것은, 임명하는 것은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임명하는데 임명하는 자체가 대리행위다 이렇게 해서 잘 냅니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오로지 대리인과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대리행위라 그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는 봉임행위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봉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래서 요 복대리인은 생사 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냐면 대리인이 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자, 복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하냐면은 대리인이 해임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숙권행위 철회 이렇게 합니다. 권한도 누가 주냐면 대리인이 줍니다.
자,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직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본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전기선이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요 복대리인의 직위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냐면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직위는 소멸합니다. 그럼 요 대리권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우리 공통소멸사유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피, 성륜, 후견, 개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전부 다 갖다 들이대면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박탈 해서 이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는 소멸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요거, 끊어지면은 복대리는 지위는 소멸하죠.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수권행위 철회,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뭐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파산,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본인이든 피한정 후견 개시는 피한정 후견 서고 한정 후견 개시는 복대리인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직위는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중간자로서 남아있다.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대리인이 그죠?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대리인의 직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고,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아직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해도 관계 없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어쨌든 이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자, 근데 요 대리인은 그럼 다시 또 두 개가 있죠.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이렇게 나눕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항상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예외,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임권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법에서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의 없는데 예외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 대리인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자, 근데 시험에 잘 출제하는 것은 요 법정 대리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다. 자, 중요합니다. 요거는 자기 책임 하에 복임권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데 근데 책임을 지깁니다. 자기 책임 하에. 그래서 요 법정 대리는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신에 무조건 책임자입니다. 무과실 책임. 그럼 여러분, 요 무과실 책임 옛날에 우리 기초 강의 할 때도 했는데,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못이 있건 없건 무조건 책임진다. 복대리인 한 거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복임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그 복대리인 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진다.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자, 그럼 여러분 저번에 강의할 때 했죠. 이런 무과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과실 책임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랭킹 안에 들어간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근데 법정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임의로 복임권 행사할 때는 무과실 책임지지만, 자, 그럼 법정 대리인의 책임하면 원칙은 무과실입니다.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틀립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했을 때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과실 책임진다. 이렇게. 과실 책임은 어떻게 하냐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데 임의 대리는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인권이 있고 이렇게 복인권 행사했을 때 과실 책임진다. 무조건. 그래서 임의 대리는 무조건 과실 책임집니다. 과실을 이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책임만 진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대리가 나오면은 선임만 조심하면 됩니다. 선임 나오면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무조건 본인의 대리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리권 남용으로 넘어가는데 대리권 남용으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오늘 한 거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죠. 아까 대리총설에서는 현명주의와 대리능력, 의사능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자, 발생, 두 번째 소멸,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제안, 제안하면 자기 약과 쌍방대리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대리, 여섯 번째 대리권 남용. 요렇게 해서 대리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하는데, 자, 여러분 대리권 남용인데 그죠?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인데, 자, 대리권 남용은 여러분 민법에 규정이 없다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우리 책 125페이지인데, 자,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한다 하는 거.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민법 107조 비진의의 예외. 자, 비진의 이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우리 그 의사 표시할 때 비진의는, 자, 비진의로 의사 표시했다. 상대방이, 자, 그 본인이 표자가 비진의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의, 표자의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그래서 비진의는 누구에서 결정하느냐 하면은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대리권 남용은 어떤 게 대리권 남용이라 하냐면은, 자, 역시 이 대리에서도 삼각형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고, 본인 대신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데, 자, 요 대리인이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요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독자적인 결정을 하는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거나, 안 가려면 대리인이 배명이 하거나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 나오면은, 자,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이 배임, 대리인이 횡령 나왔을 때는, 이럴 때는 아, 대리권 남용이구나 했을 때, 자, 상대방은 이 사람이 뭐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무조건 본인은 그대로 효과 기속합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왜? 비진의 이론 적용하니까. 그러나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은 요 상대방이 아,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배명이 했다, 횡령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됐습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하면은, 본인이 입증하면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당연히 누가 지겠습니까? 항상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안을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 남용 나오면은 요거는 가벌병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문에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 횡령 이런 말 넣으면 아, 대리권 남용이구나 하면은 107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본인이 이 책임진다. 본인이 효과 기소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일 때는 무효다. 누가 입증한다? 본인.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이런 대리인 자기 본인이 대리인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배임이나 횡령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뭐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리는 대리 총설 끝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가는데 대리권은 여섯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발생도 알았으면, 자, 발생은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소멸, 특유와 공통인데 특유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의 삭제, 폐지, 박탈, 공통은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하는 거, 범위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시험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대리권 제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그죠? 요렇게 제목을 가지고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생각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복 대리는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선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전부 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한다 하는 거. 그럼 대리권 남용 하는 거. 대리권 남용은 107조, 즉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하는 거. 그럼 대리권 남용 하면은 지문에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체계가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느냐 하면은 이제 대리행위, 그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대리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 하면은 대리는 완전히 끝나고 전체적인 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대리권 남용으로 들어가는데, 대리권, 남용 끝나고, 그죠? 이제 대리행위로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는 그죠? 여러분, 우리 대리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행위로 넘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요 대리권 끝나고 이제 대리행위로 들어가는데, 이 대리행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은, 책 131페이지. 책 131페이지에 있는데, 대리행위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그냥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리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아까 여러분, 그죠?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판단 결정은, 그죠? 그래서 그 대리인, 인행위설이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뭐, 대학교나 안 가면 대학원 가서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필요 없고, 전부 다 이게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이런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8개, 9개 있습니다만은 한 4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리행위에서 이런 사기 강박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근데 상대방이, 자, 1번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 여러분,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사기 강박에서 배웠을 때, 사기 강박에서 배웠을 때, 사기 강박을 취소하는 이유가,
그 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당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의강박해도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잖아요. 대리인이 그러면 자 본인은 당해도 대리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이런 대리행위 요게 기준입니다. 대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리인이 했을 때 본인은 당해도 무조건 대리인이 한 거는 본인에게 그대로 효과가 기소가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의강박했을 때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대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요 대리행위 한 것은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간다 하는 게 1번입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상대방이 본인을 사의강박한 경우 사의강박해도 자 본인은 당해도 대리인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정상인 상태에서 대리인과 상대방과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래서 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한 것은 그대로 뭐 하고 유효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의강박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몇 페이지 펴세요? 펴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의강박했는데 왜 본인 취소 못합니까? 본인 당했으면 적어도 대리는 취소 못해도 본인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사기강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기강박은 의사표시하는 사람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때 그래서 취소하는데 이건 본인은 당해도 의사표시 판단 결정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하고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간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상대방이 또 본인에게 했을 때는 아까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 못했댔죠. 그대로 유효하고 자 상대방이 근데 대리인에게 사기강박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했을 때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대 했습니까? 대리인이 한대 했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띵한 상태에서 대리행위 했다. 자 여기서는 대리행위가 중요하죠. 그럼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죠. 했을 때 자 그럼 대리인 측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강박했을 때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요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고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대리인 경우에는 자 이미 대리인 경우는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유효하다는 말이죠. 자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자 본인이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하는 걸 취소라고 그러는데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인지 안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취소권 행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본인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미 대리인의 경우 취소권은 본인만 가지고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인이 요 취소권 행사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취소에 대한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의강박했을 때 자 판단 결정 누구합니까? 대리인이 띵한 상태에서 대리행위했습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대리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는 취소권이 없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별도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경우는 당연히 본인, 대리인 모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자, 거꾸로 보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위강박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위강박했습니다. 그죠?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위강박.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띵한 상태에서 대리인과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 쪽에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리인이 상대방이 사위강박했다.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이 사위강박한 걸 모르고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자,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이걸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은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만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모르고 있어도 됐습니까? 요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대리인이 사위강박한 걸 뭐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04조 했잖아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104조. 그죠? 자, 본인의 지분을 4분의 1 이하로 불균형하게 팔았다 했을 때, 자,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다. 경솔, 공방, 무경험은 주관적인 요건은 누굴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경무대 있잖아.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대리인, 공방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네 개가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이거 말고 또 많다.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행위 하자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1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에서 그죠? 거기에서 116조 법조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6조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1항.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131페이지입니다. 책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 맨 위에 116조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과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요 1항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판단 결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게 1번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2항이 예외입니다. 예외 시험 문제가 가끔씩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하자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러나, 자,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끊고, 자, 특정한 위임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자, 본인의 지시에 쫓아 곧 출치입니다.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요 말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통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을 위임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을 때는, 자, 본인은 악이고 대리인은 선의라 하더라도, 그럼 대리인, 보통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의라고 하지만 대리인이 선의일지라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악의로서 판단한다 하는 거,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러나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자, 특정한 위임하고 본인의 지시에 쫓아 나오면은 대리인은 선이고 본인은 악이고, 대리인은 선일지라도 보통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의로 보지만 이런 경우는 뭐로 본다? 악의로 본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거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 행위도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묶은 대리로 넘어갑니다.